안녕하세요. 한일TV의 한일도령입니다. 자,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7시부터 11시까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반기에 대한 질문을 시청자분들이 많은 컨텐츠로 이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자 시청자분들이 이제 인연에 관하여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80% 이상이더라고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내가 이 이루어진 인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인연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네. 어떤 건가요? 인연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럼 그게 궁금한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제가 좀 지나간 인연을 잘못 잊는 편이라서 좀 인연에 대해서 뭔가 아픔과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보통 인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인연을 만날 때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좀 음식으로 예를 드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해가 쉬우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한식을 좋아한다, 중식을 좋아한다, 양식을 좋아한다, 아니면 일식을 좋아한다 등의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의 사람을 좋아한다 라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 근데 이거는 대부분 내 잠재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런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채지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질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기질에다가 경험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경험값. 예를 들어서 저는 일식을 좋아합니다. 이제 이 시국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을 합니다만, 이제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참치나 이제 초밥, 이제 우동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초밥집에 가더라도 내가 경험값에 대한 변수가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초밥을 잘못 먹으니까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하죠. 초밥은 조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밥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 그걸로 접하다 보니까 이제 회초밥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와우. 이게 경험미에 대한 경험값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 좀키큰 남자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키큰 남자를 이제 좋아하는 성향을 가져서 키큰 남자를 만나다 보면은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은 이제 케바케긴 하겠지만 조금 맹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키큰 사람들은 조금 맹하구나. 그럼 조금 내가 설정한 값에서 조금 낮추겠죠. 아, 키보다는 뭔가 다른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성격적으로 보면은 좀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해서 만나보니까 약간 그 연애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거죠. 다정다감하긴 한데, 편하긴 한데. 그래서 연애 기술적으로 내가 갔더니 또 연애 기술적으로 너무 선수인 거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이 경험값이야, 경험값. 기질값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식을 좋아하는 게 기질값이고요. 경험값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갑자기 뭔가 뭐 연어가 땡긴다, 광어가 땡긴다 이런 게 아닌 경험값이고요. 그래서 내가 초밥집에 갔더니 앞에서 해금 초밥이 이렇게 도는 거. 셰프가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가지고 접시가 돌죠. 인연의 운이 도는 거고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선택을 하는 게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인연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바꿔나갈 부분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생과 현생과 후생이 있다고 치면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인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생에서 가장 나와 악업이 두터운 사람들이 지금 현생에서 저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내가 힘들어질 때를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안 하거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 형제들, 배우자, 자식들에 의해 가지고 힘든 경우가 상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현생에서 그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생에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나와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거나 그런 부모 자식의 관계로 맺게 될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다음 생에 또 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크게 갖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아까 도령님께서 설정값이 정해져 있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그 설정값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나쁜 인연을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 본인이 다 알고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만날 텐데 왜 악연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 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여기 있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치겠다. 내 나이 35 이렇게 하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만하자.